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가 25개 도시공원의 개발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15개 공원은 광주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10곳은 민간 개발에 맡기기로 했는데 녹지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광주시가 토지 매입을 완료해야 하는 도시공원은 모두 25곳. 공원 일몰제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처를 운영한 광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성 유지를 위해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규모가 작은 15개 공원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부지 확보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민간 거버넌스 의견을 전면 수용해 지난 2016년에 수립한 500억 원보다 1,129억 원을 증액한 1,629억 원이 투입되며 민간 개발 대상인 공원 10곳 중 아직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2차 민간 특례 사업 6곳은 개발 면적을 10%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제 1차적인 목표는 토지의 확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85%가 원형보전지라서 건설업체가 비용을 적게 내도 되고요. 도시계획상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제한해 2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전체 공원 면적의 85%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000억 원 이상 늘어난 광주시의 부지 매입 비용과 민간 개발의 사업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얽힌 실타래가 풀려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